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카페에 타이밍 벨트 요거 두 개 요 궤도로 구동을 시키고 싶단 말인데 이걸 제가 뭐 체인까지는 모델링 못 해드리고요. 요런 거는 좀 어려운 거는 나중에 제 어셈블리 강좌 나오시면 들으시면 돼요. 이런 걸 제가 일일이 다 모델링해서 할 수는 없겠죠. 제 개인 시간도 있는데 우선 요 궤도에서 뭐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네요. 저거 두 개를 잡으려면 평면이 한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점 평면을 제대로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간격 띄우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네요. 저기 826이네요 826. 그러면 요 826에도 평면하게 생기겠죠? 이래가지고 제가 우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불러와야겠죠? 여기서 조립품으로 불러오신 다음에 배치를 해야겠죠? 저거를 다운로드 잠시만요. 얘를 불러와야겠죠? 배치를 하시고 요 원점에다 맞춰야겠네요. 우선은 얘 원점이 봅시다 여기니까 이거랑 맞춰야 돼요. 이거랑 그러면 고속 조건 하신 다음에 여기 작업 평면이랑 이제 원점 원점 작업 평면 여기랑 이렇게 맞춰야겠네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적용 눌러볼게요. 제가 그러면 얘 작업 평면이 그대로 남아있죠. 잠시만요.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랑 남아있고 자 여기 잡은 원점이랑 여기군요. 지금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평면을 한 번 더 맞춰야겠군요. 요거는 이제 맞춰져가지고 어차피 여기에서만 이렇게 누르게 되어있고 이게 100이니까 여기랑 얘랑 이렇게 맞추고 얘가 중간에 와야겠죠. 그러면 이게 100 오면 딱 중간에 오겠네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고정을 시킬게요. 얘를 고정을 시킵시다. 고정. 고정시키면 안 움직이겠죠? 이거는 뭐 GR이 끝났으니까 숨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된거 원래 이렇게 됐었나? 원래 이렇게 됐었나? 자 이래가지고 이 두 개를 불러와야겠죠? 이것도 뭐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해드리고 우선은 여기서 맞춰봅시다. 여기에서 원점에서 얘가 큰 거네요. 그러면 축으로 여기 Z축이랑 요 큰데 축은 큰데 축은 원점에서 맞추면 되겠죠. 요 위에 원점에서 Z로 이렇게 적용. 그 다음에 요 작은데 작은 놈이 요거군요. 요게 이제 축이 여기죠. 얘랑 저 작은 데니깐 여기군요. 여기 Z축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것도 고정을 시키는 게 낫겠죠. 이거는 뭐 메이트로 평면이랑 해주면 돼. 이것도 원래 딱 중간에 얘 중간에 이 중간에 맞추려면 여기에다가 원래 간격 띄워서 평면을 잡아주는데 그 평면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맞추겠습니다. 이거를 우선 얘부터 맞출게요. 여기서 여기 XY랑
뭐 먼저 x, y 이런 거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라 저 x, y랑 먼저 x, y랑 이렇게 맞추면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를 같이 움직이고 싶다 그 말인데, 이거는 동작에 가보시면 회전이라고 있죠. 얘 중간 선택하시고 얘 중간 선택하시고 비율은 1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향인데 우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돌리면 제가 이제 얘네들은 이제 기어가 아니라 이제 뭐 체인이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스포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렇게 돌면 반대쪽은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반대로 돌잖아요. 기어가 맞물려 가지고 얘는 근데 체인이 맞물리는 거거나 이제 폴리가 맞물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큰 대로 잡는 게 낫겠네요. 모터 이건가요? 여기 각도랑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각도랑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요. 원점 x 테트를 이렇게 잡고 적용.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한 10초만 합시다. 10초. 큰 걸로 잡았죠? 이건가요? 이거군요. 한 바퀴만. 아이고. 끝이 10초죠. 너무 느리군요. 한 세 바퀴 돌립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같이 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체인 뭐 모델링 그런 거는 뭐 학원 가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을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한번 두 개 맞물려 가지고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체인 용도는 복잡해요. 하는 방법도 엄청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모델링도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이거 지금 체인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돌아가는 건데 엄청 버벅거려요. 뭐 이런 거죠. 스프로켓이라 치면 링크 걸어가지고 이게 체인을 여기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건데, 체인 스프로켓 같은 경우에 기어는 체인 연동이 없죠. 기어는 어차피 기어끼리 물려 들어가는 거, 스프로켓은 어차피 자전거처럼 이렇게 체인이 강기화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강좌에서 해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인벤터 어셈블리나 강좌 나오면 들으시면 되겠고, 우선은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